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서울 제니님. 야, 오랜만이다, 진짜. 마도로 왔어요, 대안. 여기, 충청남도 대안 마도. 저녁 드세요. 내 된장 안 가져왔다. 응? 내 먹는 된장. 네, 열심히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아이고, 병건 이장님, 식사들 하세요. 병건 이장님, 안녕하세요. 고등어 나오는 줄 알고 왔는데, 머리에서 이제 밥 먹고 나가서 담아봐야지. 이제 금방 도착해가지고. 아유, 운전 중에 찼으면 안 되는데. 병원 이장님 운전 중이라신데. 듣기만 하세요, 그죠? 사고나 못 질라고. 이거 밥 안 먹을 거야? 병원 이장님. 먹지 못하면 저거야. 맨날 싸워요. 어떠지? 응? 뭐가 어떠졌어? 거의 없나? 없어. 그 뜯는지 없어? 응? 왜 좀? 뜯는지 없어? 야, 근데 공사할 때. 아니, 그 카페 가위. 여기는, 여기 어디 가? 저기, 조그만 거. 뭐? 배. 그렇다고. 닭발. 불향입니다. 불향. 사왔어요, 저희가. 사온 거예요. 이거는 후원 받은 건데. 아, 이거 후원인가? 응. 아, 이건 후원이래요. 뭐 후원 받은 거예요. 이건 사온 거예요. 아니, 이것도 후원 받은 거. 후원 받은 거 아니야. 후원 받은 거네. 응, 사온 거 안 거야. 뭐. 여기. 정말 매워. 김두교님. 내일 태백 안 가시면서 김두교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무뼈 닭발이지? 매워요, 이거. 매워요, 매워. 불향. 물 갖고요. 응? 물. 아이고. 고기잖아. 맛있다. 매워.
꿀을 사봐야죠. 있는 꿀을. 뭐. 이거를, 이 맵진 마늘, 이 맵진 마늘, 이 한우 볶음, 맵지만 한우 명품 고, 한우 볶음 고추장에다가, 맵지만 묵대 닭발에. 떨어지매. 아우 매워. 꽃잎, 아니, 깻잎, 고추 하나 먹는데 진짜. 몸이 빠졌는지 들었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태안 마도 방파제예요. 뒤 보이는 게 이제 지금 마도 방파제에서 저쪽 맞은편이 지금 신진도 항입니다. 그죠? 수산물 집판장. 닭발 소리하니까 그 김규태님 생각난다. 뭐? 김규태님 생각나. 닭발 소리하니까. 덩치큰 사람 닭발 얼마나 안 먹는다고. 뭐 지금 오리발 내민다 이런 것처럼 그런 소리겠지. 그럼 웃자고. 이건 조전 지나갔더라, 이 사람은. 여기 사람 하나 떴더니 낚시 가지고 오더라, 저기서. 어려워. 내가 저렇게 통제 안 하면. 그럼. 네가 안 되겠더라. 저분 이렇게 안 하면 벌써 쓰레기장 돼가지고, 치에서 막은다니까. 쓰레기 다 버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 있으니까 여기가 남는 거야. 그 사람 먹고 살려면 어떡해. 그리고 여기, 만약 여기 치에서 막, 뭐라 공원 만들려고 했나 봐. 텐트부터 여기 혼자 막았대잖아. 안 된다고. CCTV 다 달아놨잖아, 지금. 쓰레기 버리는 거 단속하려고. 근데 이 사람, 이분이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남으라는 거라고. 근데 이분들 이제 화낼 때가 있지. 근데 그거를 싸우고 하니까 민원도 들어가고. 엉뚱한데? 응? 엉뚱한 얘가 통제가 안 돼. 자라탕. 쓰레기 다 버려가지고. 그렇지. 시즈가 여기 막았어요, 여기를. 맛이 못하네.
어떤 의도로 사람 죽었다고. 그자는 그 구도도 벌써 그러는 거 봐. 그럼 다 그렇게 낚시꾼 없어. 그러지. 돈 내고 나이도야. 돈 내고 배 타고 나가라고. 네, 병원 이장님. 나라 부른 게 아니고 수익 정지 맞았습니다. 수익 정지. 예, 병원 이장님이 슈퍼챗이 안 붙었네요. 나라 부렸나요? 대사용 컨텐츠를 올렸더니 수익 정지 맞았습니다. 3개월. 예, 그래서 이제 7월 29일 날, 이게 해야 됩니다. 날라가 봤어요? 수익이 정지 받았습니다. 3개월 정지. 아, 구글이 엄하게 하네요. 사장 바뀌구나. 음악하는 사람들 정지 많이 맞잖아. 음악하는 사람들. 이필임 님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제 채널 올라가고. 저기, 김현숙 님, 그, 초연 부르시는 분도 수익 정지 나오고. 풀렸죠, 이번에? 응, 풀렸어요. 그거는 3개월 딱 정지하고 뜨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한번 올린 그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내가 올렸어요. 근데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안 되더라고. 쇼츠? 쇼츠에 그랬어. 응, 쇼츠였어. 그치? 그, 운수 좋은 사람은 그래도 안 걸려요. 우리처럼 운수 나쁘니까 걸렸겠죠? 수익창출 내는 사람들은 다 걸려. 수익창출 아닌 사람은 그나마 좀 봐주는 게. 아, 병원장님 오늘도 한 번도 안 걸렸대요. 근데 이거. 언제 걸리냐면요. 이제 누군가가 많이 봐서 조회수가 막 늘어나거나. 예, 그때. 월급 돈이 되면. 이제 월급이 주면은 구글에서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점검 들어갑니다. 그때 걸리는 거, 이제. 돈이 안 되면 안 걸려요.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늘어날 때. 그때 이제 이상한 영상들 다 검토해가지고 수익정지 줍니다. 예, 누가 이렇게 컴퓨터, 유튜브 하는 거 무료로 알려주신다 해서 그래서 배웠는데 이렇게. 뭐, 만약에, 그 유튜브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에서, 박정희에서 딱 검색해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막 활동한 거, 그것을 녹화, 영상 다운로드 받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걸렸습니다. 예, 저는 그, 군산 노래자랑 구희야, 그거를 했는데, 한 70만 조회 뜯어만은, 구독자가 거기서 한 3,000명 거의 되게 왔어요. 70만 조회면은, 한, 돈으로 따지면 30만원, 40만원 돈이, 구글에서, 구글에서 우리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 주기 싫다 이거지. 이제 거기서 이제 걸린 거지. 거기서 걸렸어요.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서 걸립니다. 그냥 놔둡니다. 수익이 발생 안 하면 놔둬요. 괜찮아요.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구글이 이제 검색 들어가. 거기서 걸리는 거야. 우리를 거기서 딱, 그죠. 저기, 나 뭐지, 4월 29일 날 딱, 그. 7월 달 해야 돼. 7월 29일 날, 이달 29일 날 해야 돼. 야, 못 됐죠? 그냥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건 안 돼. 본인이 직캠 영상만 올려야 됩니다, 직캠. 그리고 한번 올린 영상은 절대로 올리면 안 돼요. 직캠도 한번 올린 거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제 업로드는 하지 말아요. 한번 올린 거를 앞뒤로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한번 올린 거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아무리 재편집하고 해도
봐줍니다. 그냥 봐줘요. 그랬다가 수익이 창출이 되면, 조회 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 검열 들어가요. 그래서 안 걸린 줄 알고 가만히 있죠, 본인들은. 근데 아니야,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수익이 100달러가 넘어가서 구글에서 월급을 주게 되면 그때 검열 들어갑니다. 그냥 놔둡니다. 우리도 그 서치 영상 하나에서 200몇 달러, 270달러인가 떴어요. 그러면 검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 딱 차단하죠. 영상을, 노래, 음반을, 음악, 뭐, 아무거나 올려도 처음엔 안 걸려. 딱. 근데 어떻게 하나가 딱 뜨면. 그러니까. 서치 영상 하나가 그렇게 딱 떴지. 근데 그렇게 돼. 그럼 월급 줘야 되잖아, 구글에서. 그러면 이제 검열 들어가는 거. 달러 줘야 되는지. 그러나, 구글은 바보가 아닙니다. 애들은 바보가 아니야. 슈퍼 컴퓨터가 다 걸러내. 우리도 몰랐어. 이렇게 수익정지 맞아 보니까 알았지. 이렇게 영상을 올려도 이제 구독자 한두 명 나오고 예를 들어 수익이 발생을 안 하면 그냥 놔둬. 잘못 찍어도 영상을. 그랬다가 이제 어떤 영상에서, 아이고 민주님 어서 오세요. 민주님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많다. 아까 왔었어? 김영태. 김영태 거기 채널에서. 그랬구나. 근데 민주님이 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영상이? 동영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 구독자만 있구만, 8명. 나도 가서 구독했어. 그래도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도요, 그, 영상을 하나씩 찍어서, 아니면 쇼츠라도 하나 올려놓으면은, 동영상을 하나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구독해드려요.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쇼츠라도 올려놓으면 가입을 해야. 이게 구글에 다 가입해. 가입이 얘네 쇼츠도? 다 아니 그냥 찍어서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구글에 다 등록 가입돼야 그. 아 된다고? 그냥 일반 쇼츠 못 올리는 거야? 아 그거 좀 수익이 발생하니까. 구글에서 다 등록을 하고 그 비밀번호 다 받아서 이렇게 다 해야지. 여기 앞에는 팔뚝항상 TV님이세요. 저 식구. 저는 팔뚝항상 낚시예요. 그럼 고등어 낚시 일단 네. 해보려고. 사박도 하고 낚시도 하고. 예. 네. 아 매워. 이제 매워지네. 나 왜 매워서 못 먹어. 근데 이거는 이제 꾸미신 닭발 후원받은 건데요. 맛있어요. 정직한 사람 닭발 안 먹는다 해서 안 먹어. 차박 왔습니다. 차박 낚시도 해보고. 이거 물때가 안 좋네. 왜 줘? 밥 먹고 고등어 낚시 한번 해보려고요. 아, 우리 멍태 원천인지 안 먹어. 맛있어. 먹잖아. 먹고 있는데 왜 그래? 맛있지? 아까 어떤 거? 먹어. 멍태. 하나 더 먹었네. 여기 마도는 평일에 와야지 주말에 모읍니다. 사람 좀 많아가지고. 여긴 태안 마도 방파제입니다. 근흥이에요, 근흥. 태안군 근흥면에 마도 방파제. 낚시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여기. 여기 모르면 간첩입니다. 차박 낚시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다 알아요. 태안 마도 방파제. 고등어가 잘 나와요. 아, 배워. 아유, 그만 먹자.
부럽긴 해. 부럽지야. 민준이. 아, 배워. 어머. 어순더순. 얘를 어순더순 하다도 싸운 다음부터 미친 것처럼 싸운다. 맨날 싸워요. 물 더 줘요. 뭐? 물 더 달라고. 아. 고마. 그건 탄산수입니다. 아우. 싸움 끝에 정든다. 정든이 싸움 끝에 헤어지는 거지. 그럼 싸울 때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냥. 피나게, 피 터지게 싸워요. 간을 그쳐야 돼. 에이, 다 맛있어. 아, 배워. 허어. 식중이 통화. 약 먹여. 이 밥을, 이 갈매기 어디 갔어? 뭐, 버린다고 봐? 버린다고 안 먹어. 맛이 겨우 먹었어. 밥 잘못해가지고. 좀 이따 씻어줘야 돼. 이거 안 닫아져? 아니. 그게 고기 게 아니야, 이게. 갈매기들 얼마 잘 먹는지 안 봐더라. 민주님 안녕하세요. 얼굴 안 봤을 텐데. 여기 갈매기들은 고기 주면 고기를 먹고 과자 주면 과자 먹고 밥 주면 배고 다 먹더라고. 밤어리들이야, 이게. 밤어리들. 여기서 배를. 야. 이게 밥인데. 그만. 아, 치워, 그거. 이거 들으라고. 이거? 응.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응. 이게 들어가야 돼. 이 얼음 모여다 놔야지, 이 얼음 모여다. 됐어. 됐어. 됐나? 이거. 됐어. 이거는. 왜 이렇게 치우자. 가만. 네. 고기를 여기다 넣자. 물 넣어. 아, 나도 아직 안 나오겠지. 내자 그랬어. 어째 갈매기 새끼들이 한참 아글거리더니 없네. 커피 끓이면 된다. 어디다 갔지 아까? 어딨어? 됐다. 그랬어. 커피를 끓였는데 어떻게 끓이냐? 아씨. 끓는 거 안 귀했어? 아씨. 다 쓰레기 다 줬어. 병원에 가, 여기다. 응. 병원에 가, 여기다 담으라고.
이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다니 바꿔야 되는데. 야. 뭐 응나 수세미 같은 거? 아까 어떻게 했어 이게? 아 그거 너무 물 여기다 놔. 뭐? 물 이 밥 저기다 놓으라고. 어. 여기다. 이거? 나쁘지. 여기다가. 밖에 나가서 양치 지어주지 마. 응? 너 안에서 양치 지. 왜? 세균 덩어리 갖다 뿌린다. 그 만성. 뭐를 뿌린다고? 밖에서 양치 지르고 아 잘. 여기다 밖에다 세균 덩어리 저기 세균 덩어리 버린다고. 두 사람이? 응, 싸움 많이 싸웠대, 지금. 신랑아, 또 그런, 아니, 이거 틀어놓고 얘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저 사람 말이 맞다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심했는데, 화장실 가서라, 이거야. 여기다 콕, 다 뱉으면 이게 세균 덩어리잖아. 맞지? 저 사람 말이. 틀린 말 아니야, 저 사람. 이게 안에서 하던가. 결별증 혼자구나. 아니라고, 맞다고. 코로나 다 옮긴 게 뭔데? 왜 마스크라고 그러는데 틀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코로나 끝난 지. 아이 그래도 하지 마. 코로나 종식이 됐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밖에도 이빨 닦으면 이게 안에서 닦으라고. 틀린 말 아니야. 틀린 말이 맞아. 그리고 9월달부터 단속 오잖아. 내가 그랬어. 사장님 너무 단속 안 해도 9월달에 다 알아서 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너무. 손님 끊기면 저 남당님도 보라고 거기 추천박사를 놨다고. 두견이 밥 먹었시오. 정이 좋겠다. 두견씨 식사하시시오. 안 돼? 아, 속이네. 어. 센터가 안 맞아서 안 돼. 식사하셨구나. 내일 아침 일찍이 떠나겠구나. 뭐? 어쩌노? 이거? 아, 이, 이. 야, 다 드. 아, 이게 다 했어, 갈매기. 아, 갈매기 또 여기도 먹어, 그러게. 갈매기도 우리하고 같이 숨 쉬는 동물이야. 커피가 왜 하나 내는 게 없어? 나 몰라, 커피 어딨는데. 네, 네. 어딨어? 갈매기들이 한참 이겨서 아까 그랬더니 다 갔네. 엄마 물더라? 뭐? 갈매기가 있지? 자기 먹어야 되겠는데 옆에 껴서 보니까 이길 꽉 물자니. 야, 커피 하나도 없네? 안 가져왔어? 에이. 잘 되겠네. 여기 하나 남았네. 저 사와가서. 뭘 사오기니? 그런 산 뭐? 에이. 이거 금방 끄냐, 이건 또. 어이구, 세상에. 아니, 뭘 올려야 된다, 뭐라 그래? 안 가져왔어? 내가 어떻게 알아? 비닐봉지에다 갖다 담아놓은 건 어떻게 했는데? 낚시터로 개똥 넣듯이 가져 이리저리 가져 다 갖다 내려놓고 없어가지고 버벅거리고 아이고, 어깨 아파.
나 수제 담가봐. 어, 아, 저거 밥, 밥 돼야 돼. 또 돼야 돼. 이거 탑 또 안 타려고 그러니까 또 뭐, 아이고. 일사수를 따다가 피던 게, 뭐 하나 하려면. 물 안 줘? 물 안 먹어? 응, 안 먹었어. 엄마 약 먹여줘. 약 어디 있는데? 여기다 놓는다. 얘 분명히 넣는데? 여기 있다. 오늘 약이고 내일 먹고. 두 개. 아니, 머리 간게. 아, 여러분들 식사하세요. 태안 봐도 방파제. 나. 어, 지금 뒤로 보이는 바닷가가 이제 태안 봐도 방파제. 요 앞에는 아이고. 좌측에는 신진도 내항입니다, 저게. 가가. 뿌리거나 하면 안 돼. 여기다 좀 바로 안 보고 있지. 온 다음에 줘야지. 거기서 그렇게. 가. 이거 봐도 여기서 하늘 날아오더라고. 하나 오면 다 와. 가. 한 마리가 봐야 되는데. 응. 저 아래 다 내려갔나 보다. 아까 과자 주니까. 네, 커피 한 잔 먹고. 그 고등어, 고등어가 좋아하는 밑밥을 한번 또 개보고. 가가, 예, 내 배에 안다. 근데 한번 더 담궈 봐야지, 왔으니까. 담궈 봐야지, 그래. 더 많이 깨요. 아, 조금만.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어. 지금 태안 마도 방파제에서 고등어 낚시 와가지고 일단 밥을 먹었어요. 꾸미신 닭발. 꾸미신 닭발하고 맵지만 비빈 젓갈하고. 네, 나가서 고등어 이제 밑밥을 개고 영상을 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팔뚝 하나 낚시, 팔뚝 하나 TV였어요.